네, 반갑습니다.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. 2023년 안성맞춤법 전구 50대 60대 축구대회에 참석해 주신 축구 동호인 여러분 환영합니다. 아,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아 우리가 50, 60이 인생의 반밖에 안 살았구나. 정말 이 청년 같은 50대, 60대라고 하는 말들이 정말 실감이 갑니다. 그래서 혹시 오늘 너무 과격하게 이 축구를 하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. 비가 옵니다. 그래서 마음껏 실력들을 뽐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전에 유의하셔서 즐거운 축구 경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비가 와서 약간들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. 사실 우리 축구인들은 땡볕에 공차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비가 오는 게 더 좋지 않나요? 안 좋아요. 아, 안 좋으세요? 아, 네, 안 좋은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. 사실 요즘 모내기가 한창이고 농사가 시작하는 철입니다. 그래서 이 농부에게 또 농촌에는 담비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초파일인데요. 우리 부처님, 저도 뭐 종교와 상관없이 불자는 아니지만 부처님의 자비가 또 천명 보찰이 많은 저희 안성에서 더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또 우리 축구 동호인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안전하게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모두 사찰을 다니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경기일보사와 또 우리 안성에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경기도 축구협회 이성재 회장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. 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그 내빈 소개에서 빠지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우리 안성시 체육회 종목별 협의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천동현 고문님. 아, 하셨어요? 맞습니다. 아, 네. 아, 하셨구나. 소개를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. 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